사용시켜라. 백신 사망자가 수천이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셀 수 없다. 무슨 근거로 강제 접종시켰냐. 문재인 정부 6차 부스터 나오자마자 1000배 효과 있다고 뻥친 문재인의 이 만행. 아하, 돈 받아야 승인 되는구나. 문재인의 식약처. 그러면 그렇지. 믿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전수조사하세요. 국산 치료제 승인 안 나는 이유 혹시 압니까? 외국 제약회사와 뒷거래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정부 마스크 몇 배로 뛰게 해서 사재기에서 돈 번 사람들도 벌받아야 한다. 문재인 과연 무슨 짓을 한 거니? 식약처 카르텔 민주당의 최대 악재 터졌다. 민주당 K의원 누구냐? 돈 받은 그자들 누구냐? 국민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 문재양도 구속시켜라. 와, 대단하다, 대단해. 백신 패스라는 걸 만든 문재양이 생각나네. 집값 폭등하니까 통계 조작하고, 공무원이 해상에서 죽으니까 월북이라고 쌩 까고, 목숨 걸고 내려온 탈북민들 살인범으로 몰아서 북송시켜 죽게 하고, 코로나로 국민들 불안에 떠니까 치료제 개발했다고 해놓고 돈 받아 처먹고 기가 찬다. 문재양. 자, 이게 지금 어떤 충격 반응이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민주당 대형사고 터졌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문재인 인사와 민주당의 로비한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말 우리가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코로나 치료제 주도한 교수 구속, 임상 승인 비리 혐의, 문재인 전 정권 민주당 초대형 사건 터져, 검찰이 한 제약업체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주도했던 현직 교수를 구속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식약처장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문재인 전 정권과 민주당과 관련된 충격적인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라며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영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사태 터진 이후에 백신을 맞으라고 얼마나 많이 장려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문재인 정권의 말을 듣고 1차, 2차, 3차 접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전 정권의 식약처장에게 로비를 했던 코로나 치료제 회사, 이번에 들통난 이 사건은 보통 엄중한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초대형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파헤쳐야 하며 우리 국민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전 정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충격적인 이 사건은 앞으로 일파만파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현재 한 제약업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주도했던 현직 교수를 구속한 것은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충격적인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했던 제약업체 G사. 이 회사는 2021년 10월 문재인 정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여러 업체들이 앞을 다투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설 때였습니다. 검찰은 G사가 사업가 양모 씨가 민주당 K위원을 거쳐 당시 문재인 정권의 식약처장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G사가 로비를 위해 양 씨에게 9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잡아냈습니다. G사가 로비를 위해 양모 씨 9억 원을 건넸으며 이 9억 원이 민주당 K위원과 문재인 정권 당시 식품의약처장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 특히 이 가운데 6억 원은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를 사는 방식으로 부풀려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2일 경희대 강모 교수를 구속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G사의 기술경영위원회 의장이자 치료제 원천기술개발자인데 전환사채 매입을 주도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모 교수의 임상시험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이 G사가 어떻게 민주당 K위원에게 로비를 했으며 어떻게 문재인 전 정권의 식약처장에게 로비를 벌인 이 충격적인 상황, 향후에 이 사건은 그야말로 문재인 전 정권의 식품의약처와 또한 민주당의 K위원 등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개입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이 충격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백신 2차까지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코로나 치료제 돈 로비를 통해 승인을 해준 문재인 전 정권의 식약처, 또 돈을 받고 도와준 민주당의 K위원과 문재인의 인사들. 문재인은 반드시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